찌름 챔피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여쭤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덟가? 네, 네, 네. 네. 아, 이미 강호동 씨가 챔피언이었던 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 이 눈빛 싸움이. 헤드로 선수는 뭐 세계적인 스타 분이기 때문에 다 스타로서 칭호해주고 다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스타킹! 국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걸고 저는 이제부터 나쁜 남자로 돌변을 하겠습니다. 게스트를 절대 봐주지 않고 힘이면 힘! 기술이면 기술! 와, 나다오는? 예! 네. 정병서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도루! 강호동! 와! 빅게임! 빅게임! 오! 강호동 씨! 볼살 푹 들어가는데! 여기 좀 살이 쪄가지고! 앞치마! 앞치마! 아, 왜 날 자꾸 이러네! 근데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자기 입으로 다 이마를 뱉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저는 그 효도루 선수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진짜요?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가만... 재밌겠다. 우리 화가 가만... 나게 해봐요? 네. 아니 근데 불안해. 안 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저도 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사연님 웨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레디 스타트! 시작! 야, 진짜 동생이 해도 돼? 야, 역시 최고의 매너남답습니다.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네요. 효도루 화이팅! 제가 먼저 한 대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펀치 쓰리 강냉이. 오케이. 아, 신사다, 신사야. 신사야. 제대로 한번. 나는 화가 나야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마지막 한 대만 좀 날 쳐보라고! 여기 있어. 해봐. 감사합니다. 무릎 박. 아니야. 자, 일단 올라가시죠. 아니, 올라갈 때는 효도루 씨도 약간 움찔움찔 놀라요. 얼굴이 못 본 얼굴이거든, 한국에서. 파이트! 우와! 우와! 이기겠다. 박수! 효도루! 아, 그만해! 아, 그만해! 밀어서 넘겨뜨렸잖아! 자, 몇 번씩 해, 몇 번씩? 와. 안 됐어. 아, 뭐야, 좀비야, 뭐야? 보세요, 뒤에서. 자. 형수가. 야, 빨리 가. 야, 뭐 없어, 뭐 없어, 없어. 형수 가, 빨리. 없어. 65분의 1, 세계 최강의 파이트 효도루 선수와 스타킹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듯이 이제 제가 씨름 기술을 전수해 주고요. 네네. 그리고 효도루 선수가 격투 기술을 우리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를 해 주겠습니다. 오! 먼저 전 차례 양사의 자격으로 강호동이 먼저 효도루 선수에게 씨름 기술을 전수합니다. 정신 바짝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효도루 선수에게 이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체크하실 거라고.
그 씨름의 꽃이라고 하는 뒤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집기, 와우. 뒤집기 기술은 나보다 큰 선수를 만났을 때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기술로서 재발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씨름의 꽃 뒤집기입니다. 자, 아동 씨. 아 지금 아 우리 효도르 씨가 지금 기술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동을 한번 주세요. 아 뒤집게 뉴스. 뒤집게 뉴스. 뒤집게 뉴스. 무슨 기술인데? 자 지금 이 기술은 어떻습니까? 들어서 버틴 다음에 뒤집는 건데요. 네. Нужно уметь хорошо владеть своим телом и чувствовать соперника. 어떤 체력이 뒷받침돼야 사용 가능한 그런 기술 같다고 합니다. 체력을 인정한답니다. 오늘 1대1 붙을만 하답니다. 강호동 선수의 현역 시절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기술입니다. 오른 다리 들어서 매치기입니다. 아, 지금 바로 가시겠다. 바로 가시겠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허리띠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면입니다. 이것은 기본. 다칠까봐. 세계 인류들은 정말 다릅니다. 예, 뭔가 다릅니다, 진짜. 선수 입장. 효도르. 네. 경기를 하기 전에 아빠 잡는 법. 효도르 선수가 이 기술을 한번 당해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넘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고 인사. 멋있어. 야, 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효도르와 맞대결. 효도르 대 호동르. 야, 이거. 호동르와 빅매치 빅매치 와우. 아 지금 예술이니까. 아 근데 이게 잡는 것만으로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기술을 한번 느껴보시라 그러십시오. 느껴보시죠. 자, 오케이. 원 투 쓰리 오케이. 바로 낙법으로 떨어졌어요. 호동 살짝 올라갔어. 배운 대로 한번 해보라고. 너무 사람 얼굴 코스로 좀 던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람 얼굴 코스로요. 무대 쪽으로. 오케이. 강호동 씨 기술을 받아들여요. 강호동 씨 버티지 마요. 버티지 마요. 야 꺾였어. 발이 꺾였어. 감정이 심해. 발. 빨리 이렇게 꺾어. 아, 괜찮았습니다. 우와. 자, 봅시다. 정식으로 강호동과 씨름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씨름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립니다. 저기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 괜찮아요? 우리 응원단들 갈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이쪽으로 가야지. 효도르? 효도르! 강호동! 호동르! 자, 강호동 씨, 촬영팀 외에 지금 온갖 기자진들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세계 대결! 네? 대한민국 도배하는 거예요! 효도르 좋아. 지금 이게 샷바 잡는 게 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진짜로 샷바 잡는 법을 아는 쪽으로 땡겨. 와, 진짜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강호동. 오랜만에 나오네요, 강호동 씨.
씨. 예. 네. 인간수회가 돼요. 인간수회. 차도 차도. 꿈쩍도 안 해. 어떻게? 어떠냐고 느껴봤더니 몸이 그냥 어떻게 그냥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어, 빈틈이 없는 느낌. 직접 지금 잡아 보시니까 몸의 느낌이 좀 어떠세요? 뭐 чувствуется, чувствуется, что мастерство осталось.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야! 야! 살이 네. 동생이 때 살이 굉장히 물렁물렁한데 삿발을 잡으면서 실질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을 주는데요. 제 몸에서 상대방 몸이 돌덩이로 바뀌는 게 느껴져요. 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아주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금방 어떻게 물렁물렁한 살이 갑자기 힘을 줬는데 진짜 맹수구나. 돌덩이처럼 그냥 다다다다닥 하면서 나를 위압하는데 어 깜짝 놀랐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살이 힘을 더 주면 더 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타킹 약속대로 우리 세계 최강의 파이터 65분의 1 우리 효도로 선수에게 MC로서 제가 암바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살하라고 내 다시 보냈다고 깜짝 놀랐다고. 예스 예스. 파이 같아요. 순식간에 일렀다 들어갔다 우와. 일렀다 들어갔다 우와. 와 이거 이거 기분이 잠깐만 잠깐만 형 잠아 손님이야 잠아 아니 손님이야 아니 손님이야 손님이야 도동이 지금 이거 날랐다가 이렇게 됐어 손님이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났다 들어갔다 우와 야 손님이야 종이처럼 이렇게 날랐다가 여기 있어 내가 떴어? 왕손도 불 떴어! 위로? 아크로바트, 아크로바트! 360도 돌았어요. 형, 머리가 수가 바닥에 있었어. 가만히 있을 때는 물렁물렁하다. 근데 딱 잡고 들면 몸이 돌로 변한다니까? 진짜예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우와! 레디? 스타트! 스타트! 아 피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씨름한테 설명으로 꼬대 다 해놓고 해요 당하란 말이에요. 당해 손님이야. 왔다. 오 진짜 어 경기 같아. 왔어. 릴렉스 손님이야, 한국을 방문하신 손님이야. 손님이야, 2008 방국 방문해 손님이야. 내가 한번 기술 보이겠다. 공격하지 말고 방어하시라고. 방어만. 자, 봅니다. 방어라고. 형, 그 뒤통수 잡지 마, 무서워. 왔다. 무서워. 형, 웃잖아. 웃잖아, 형. 돌아와 형. 재밌다. 차량! 기대!